정형품은 여러분들께서 생활 지침서로 해가지고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설책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강설을 드리기도 하고 PDF 파일을 또 저기 함살림 이런 데 다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 부처님 대장경은 주인이 누구냐라면 부처님도 아니고 그 강사 것도 아니고 일체 중생 겁니다, 중생 거. 부처님도 소유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 부처님은 소유가 중생이라서 좀 우리보다 덜 부자지.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거니까. 참 우리가 큰절 작은절 할 것 없이 머리 깎고 이렇게 하나 공덕, 작은 공덕, 요 반딧불 맞던 공덕 이걸 하나로서 얼마나 이 화환경 같은 거 이렇게 누리고 삽니까? 제가 그 대역본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책을 지금 재편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감옥하고 뭐 여러분들 뭐 졸업하시는 무렵이나 되면 다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정형품 다음 현수품. 현수품은 품 전체가 뭐로 되어가 있어요? 칠은 절구가 아니고 개송입니다. 개송. 절구나 율시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 당나라 시대 때의 두율, 그 두보의 운율을 따라가는 운율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스님들께서 혹시 그 책을 못 받아 가셨으면 사문성이 책 저기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스님 받아 가십시오. 보셔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모르더라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능경 눈의 공덕은 800, 코의 공덕은 800, 혀의 공덕은 1200, 귀의 공덕은 1200, 생각의 공덕은 1200, 몸의 공덕은 800. 왜 그래요? 아니요. 몰라도 가져가시라니까. 아. 지문도 그렇게 돼 있죠. 역제 이건 하면 영이 도정하여 세세에 불락악재하고 생생에 불실인신이라. 제출 두뢰에 일문천호하리라. 한 번만 스쳐 들어가도 다시 태어나면은 한 번 듣고 천 가지를 깨우친다. 그래 처음에는 책에 있지만은 나중에 읽고 읽다 보면 책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외운 것만은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에 스쳐 가지고 명심해버리면은 안 한 존자가 뭐 적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뭐 할아버지 말씀이나 뭐 어른 스님 말씀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애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전부 다 명심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 그때 그 말씀했는 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마치 어떤 식당 가서 그 맛을 기억하려고 신경 써서 기억한 건 아닌데 그 김치찌개 맛이라든지 뭐 떡볶이 맛 이런 거 다 기억하듯이 그렇죠? 재밌고 즐겁고 감동적이었던 상황은 아무리 까먹고 싶어도 안 까먹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기 박지성이 그 포르투갈에 꼴렸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번 봐서 그렇다기보다 한 번 감동 한 번 제대로 딱 찍히면 영원히 안 까먹어져요. 그러니까 역제 이건 한 대도 기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은 1200이 아니고 800. 아이고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공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법화경하고 능경의 공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그 3분의 1씩 나눴을 때 눈은 앞으로 이렇게 보고 뒤로는 전혀 못 보니까 그리고 옆으로는 반반밖에 못 보니까 그죠? 앞으로 1200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설이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1200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 시방이 뭐고 사방, 동서, 전후, 좌우 사방이잖아요. 그죠? 한 군데 10개면 시방으로 보면 무엇이 됩니까? 사방이 시방, 시방이 되면 40이 됩니다. 40. 예? 10, 20, 30, 40 됐죠. 예? 그리고 이 인연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과 뭐? 공간 속에서 시간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걸 갖다가 9세, 10세 하잖아요. 그죠? 10, 20, 30으로 봤을 때 30 곱하기 40은 얼마다? 1200. 120이라는 사람이 다 막 확 뜯어 벗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그 1200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게 12연기가 모든 게 벌어지는 게 1200이라 했을 때 눈은 앞으로만 보고 뒤로는 보지 못하고 옆으로는 반반 보니까 400 그다음에 또 뭐죠? 200, 200, 800이잖아요. 그죠? 그 눈은 800 정도. 코는 들이쉬고 내쉬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들이쉴 때 400, 내쉴 때 400, 중간에 멈췄을 때 제로. 800 정도. 몸이라고 하는 건 접촉했을 때는 400, 400 그리고 중간에 뗐을 때는 양쪽 다 모르잖아요. 그죠? 400 손실이잖아요. 그럼 몸은 몇 개? 800. 됐죠? 기는 1200. 말하는 뜻은 1200. 말하는 거 그죠? 아, 현은 1200이잖아요. 생각은 생각도 어디 막힘이 없죠? 1200 이래서 아, 800 공덕 1200 공덕.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뭐 그렇게 분류하는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능경 어디에? 법화경에 공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능경 법화경에. 예.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지문에 이제 역제 이근 하면은 영이 도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반야신경 같은 데는 우리 흔히 이제 파상교 중론사 이 우리 공이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규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정의할 수 없다. 뭐라고 딱 잡아가지고. 재행이 무상하잖아요. 그죠? 1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주착하지 않고 무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은 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진공? 묘유를 한 단어를 이렇게 묶고 상상 이렇게 씁니다. 막 그런 건 놔두고라도 반야신경 같은 데는 우리가 또 구사론이라든지 또 유식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니까 아니, 비, 설, 신, 의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는 어떻게? 눈은 별이나 저 멀리까지 제일 멀리 보기 때문에 1번 안. 귀는 눈이 보는 만큼까지 소리는 못 듣지만은 앵간히 저 밑에 소리까지 들으니까 안, 이. 그러니까 눈이 조금 높아요. 귀보다가. 귀구멍보다 이 눈구멍이 조금 높아요. 그죠? 이걸 보면 됩니다. 걔가 귀가 이만큼 올라왔다. 걔는 눈이 밝겠어요? 귀가 밝겠어요? 왜? 그러니까 귀가 큰 놈이 잘 듣겠어요? 귀가 작은 놈이 잘 듣겠어요? 그 사람도 귀 큰 놈이 말 잘 듣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말 안 듣게 생긴 사람도 알지? 그러니까 아니, 간상학적으로도 그렇고 걔는 그럼 눈이 밝아요? 귀가 밝아요? 걔는 눈이 거의 생명에 가까워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걔가 주디가 티 나온 놈이 냄새 잘 맡겠어요? 들어간 놈이 뭉뚱한 놈 맡겠어요? 왜? 그게 코라고 하는 건 냄새 맡는 능력인데 가깝다기 보다 냄새 맡다 맡다 보니까 이만큼 발달되어버린 거예요. 개미 할개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라 했죠? 적사표법이라. 현실을 사물을 그 품격을 이렇게 보면은 뭘 알 수 있겠어요? 안에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이 하얗다. 어떻게 해? 공포에 질리 있구나. 안에 이치를 알아요. 얼굴이 벌겋다. 열 받았구나. 그 사람이 찰색을 보고 판단하듯이 자, 안, 이, 그 다음에 우리는 눈, 코, 입, 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틀린 거고 눈, 귀, 코, 입. 그러니까 냄새, 여기까지는 냄새를 맡지만 내가 여러 번 설명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설명해야 돼요. 여기서 냄새는 맡지만 맛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스님? 그러니까 햇바닥이 돼야 돼. 맛은. 그죠? 그러니까 코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지만 여기서 누구 방귀 끼는 건 알 수 있지만 저기 있는 물맛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혓바닥 딱 돼야 되니까 안, 이, 비, 설, 신 이런 순서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전에 이렇게 여기 지금 나오는 순서대로 정형품, 현수품 이것도 다 순서대로 매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보살 문명품을 해가지고 문답을 통해서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명심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행동으로 옮겨서 정형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행동으로 정형이 되고 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돼서 어떤 면에서 현수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현명한 사람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미정상 개참품, 그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이게 뭡니까? 사면이잖아요. 현수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면품이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탐심이 먼저 일락했어요, 진심이 먼저 일락했어요? 탐심이 먼저 일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껏 안 되니까 뭐가 나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니까 눈이 캄캄하게 판단력이 흐려져버려요. 탐진치, 그 다음에 교만이 일어나고, 그죠? 고집스럽잖아요, 사람이. 의심이 마야하고, 그 다음에 지 속의 머리 절대 안 꺾고,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이렇게 가잖아요. 5견까지, 10가지 번뇌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하게도 옛날 어른들이 현명하게 순서대로 해놓은 것만 따라가면은 불교 공부는 편안하게 와닿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제 계좌번호 말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 뭘 하면 된다? 보시만 하면 된다. 보시만 하면 된다. 자, 아이고, 뭐 얘기가 다른 데 갔는데, 현수품 얘기 나면 건강경 같은 데 뭐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여시아문 일시부 제사위기 수고고등 여대비구증 1250인구 이시세전 식시, 식시에 차기, 지발, 입사위 대성, 글식, 그죠? 여법하게 계율대로 했다 이게. 어기 성중 욕심 안 부려요. 차제 거리 차례 차례대로 욕심 없어요. 정법대로 사는 거예요. 한지 본처 입 사위 대성할 때 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처님 그 화려하고 좋은 데서 시중에 살지도 못하고 의료 혜택도 좋고 이런데 맛있는 것도 많은데 어디에 살아요? 성 밖에. 그래서 입 사위 대성 대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글식 어기 성중에 그리고 다 글씨가 차제 거리 한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정신 차례가. 그러니까 세적이 한지 먼저 그다음 뭐죠? 세, 아니 반사흘 수의발 밥을 다 자시고 수의발 발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하루 종일 사시때부터 해가 저무도록 가만히 하루 종일 묵묵무언설이라 한마디도 없이 앉아 계셨다. 부자이자 자리표가 앉았잖아요. 자리표가 앉았는데 뭐 일자부지 경육년이라 한번 앉아 금방 뭐 쫄렁쫄렁 하는 게 아니다. 세족이 부자이자 자리표 가만히 종일토록 아무 한 말씀 없었다. 무슨 앞에는 개 뒤에는 정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때 이제 누가 톡티 나오잖아요. 수보리가 적종자기 편단 우경 우설착지 합치 부처님요 히우 세존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러면서 톡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지혜를 펼쳐가는 개정해 사막이 이렇게 완전히 구족되어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금강경은 저 뒤에까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되거든. 이미 거기서 기원정사에서 아마 급고덕원에서 얘기는 끝난 것이거든. 급고덕원에서 얘기는 끝난 거거든.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 급고덕원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거기서 바로 중생이 우리가 부처의 길로 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는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그 얘기라. 급고덕원에서 끝났다. 급고덕이 누굽니까? 수자타 장자예요. 그죠? 수자타 장자는 무슨 보시? 무주상? 보시로 기원정사를 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중이 어떻게 살았냐? 지혜롭고 자비롭게 급공급해줘라. 누구에게? 고독한 사람들에게. 어려서 힘없고 유약하고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병들이 힘없는 노인들한테. 중은 그래 살면 인생은 그렇게 살면 된다. 보살행은. 그러니까 수자타 장자도 급고독 기원정사를 세웠지만 급고독 저쪽에 기원정사 그죠? 동산을 기수 나왔잖아요. 누구지? 기타 태자가 돈을 얼마 받았죠? 80만 이라인가 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한 푼도 안 쓰고 뭐 했죠? 자기는 동산 그들을 기정하고 그 돈으로 뭘 지었습니까? 기원정사를 지었잖아요. 예? 그럼 기타 태자하고 누구였죠? 극고독 장자는 부주색 보시였는 것이지.
수보리가 톡튀 나와가지고 이웃의 전 어떻게 응원하죠 우나 항복기심이 있고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미 금강경 전편에 앞에 흐를 때 나는 뭐 그리고 어른 선생님한테 하면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 선생님 금강경은 앞에서 하면 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랬대노? 제가 이래 보니까 기타 태자나 수다 극고독 장자나 그죠? 남들을 위해서 아무 바라는 조건 없이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기 위해서 그 법을 찬탄하고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공돌이를 제일 잘 아는 누구죠? 수보리가 톡 튀 나서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잘 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굳이 일부러 수보리가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알면서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금강경을 한 구절 보더라도 오늘 말하고 또 금강경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아니 그래도 이래 한번 들어놓으면 낫잖아요. 그래서 첫째 대목을 우리 뭐라 합니까? 금강경에 부주색 보시하라. 그 다음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이렇게 줄총에 나왔거든. 색수상행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 색은 우리가 몸 물질이라서 만지기 쉬우니까 색원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제일 거친 거거든. 그다음에 수는 두 번째 저기 네 번째 거친 건데도 두 번째 이렇게 이어놨거든. 그거는 정신적으로 미세한 순서대로 해놨어요. 수 원래는 하자면은 식수상행색이 맞아. 예? 식수상행색이 맞는데 색자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거는 수상행색하고 대변하려고 해놓은 것이라. 그런 것도 뭐 나중에 여가가 나면은 식수상행색 원연은 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색수상행식이라고 왜 구사에는 그렇게 분석하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구사에는 왜 심망자리를 분별사식 제6식 하나만 두고 있는데 유식에서는 그 심망을 몇 개 두고 있죠. 안식, 이식, 비식, 신식, 그 안, 이, 비, 설, 신, 의식, 그 다음에 말라식, 아래아식까지 8개를 심망으로 두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돼가 있거든. 그래도 요즘 현대 심리학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책을 막 내요. 오이백법 같은 거 강백농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책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막 내놓는다고 보면서 씩 웃어버려. 맞지도 않은 얘기를 서로 맞다고 막 끼 맞춰놓거든. 수행을 안 해보고 그 내용을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 걸 파악하게 되면 이 현수품 같은 게 어마무시한 거지. 지금 현수품이 나오는 거는 곧 뭘 올라간다. 십신에서 물에 익어서 사면 위로 올라가기 전 단계니까 현수품이 제일 마지막 이해가시죠? 네. 세상에 이마에 해주는데도 안 되면 참 곤란한 기라. 그 사면은 상사각이라 그래요. 상사각은 뭡니까? 비슷하게 서로 비슷한 사이비 깨달음이다. 그죠? 사이비, 사이비. 그 다음에 이제 십지보살부터는 한이지 이구지 바라건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견도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제대로 깨친 자기 분수가 있으니까 수분각이라 그래요. 따를 분수하잖아요. 분수. 10단계로 남겨놓고 10분지 1, 10분지 2, 10분지 3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는 조고각하라 그래요. 각답실지 조고각하. 조고각하가 되는 사람들은 십지보살부터 십지보살부터. 아무나 조고각하가 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사면 위에서는 꿈속에 눈도 뜨기 전이기 때문에 지 발도 못 보는 꿈속에서 본 거지 전부 다. 눈을 딱 뜬 사람만이 초견성현 사람만이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흔히 수다원가를 하는 거 수다원가를 하는 거 거기서부터. 거기 그걸 딱 깨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 조견 오원 개공 있잖아요. 오원 개공 오원 개공이 처음에 딱 마지막에 떨어지는 단계가 그거 저기 그 십지 초지 한이지예요. 한의심이 막 난다는 거야. 한의심이. 한의심이 막 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뭐 알고 모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동의보감이 돼가 있으면 이 약은 먹으면 죽고 이 약은 먹으면 살고 그 약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약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전을 보면서 다양한 경전이 있지만 내하고 맞는 걸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돼. 아니, 안입이 설신이도 그렇게 이해해보기 편하잖아요. 그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겠어요? 색성향 미촉이라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금강경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지 이렇게 십바라밀 가잖아요. 반야 바라밀까지 육바라밀을 하더라도 제일 바라밀이 뭐예요? 우선에 뭐부터 해라? 보시나 해라. 그러니까 한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 말고 일단 보시기나 해라.
일단 보식이라도 해라 이 말이야. 하안경을 좀 보시라, 좀 보시라. 지키는 거는 두 번째고, 그죠? 일단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면은 하안경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느덧 내 손발에 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천수 천안이 되어가 있는 거죠. 예? 천수 천안. 하암의 안목이 되어가 있고 하암의 손길이 되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전파하는 것만 하면 돼요. 더 집을 더 많이 짓고 더 사회적 사업하고 뭐 이런 거는 그것도 수자타 장자나 더 할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뭐 해주면 돼요? 교화만 하면 돼요. 억지로 지가 지가지고 이렇게 아주 구멍가게 차려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공부만, 공부만. 그러니까 첫 대목에 보시도 안 되면 그 다음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띵가먹어, 띵가먹고 보시 다음에 뭐 넘어가 버려 바로 지게는 얘기도 안 해. 당연한 거니까. 어디까지 가버려? 인욕. 왜 자기인욕 선인할 때 할절 신체 아의 이시의 응생진안인 이런 대목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욕 바라밀이 설치되어버린 사람은 정진 선정은 저절로 닦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죠? 제일 바라밀 반야 바라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 뭡니까? 아무리 좋은 반야 바라밀이라도 적비 반야 바라밀이다. 그러나 제일 많이 놀랐던 게 무지영 무덕이라고 하는 그 반야신경 거기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반야도 없고 무지, 무덕, 열반도 없다는 거예요. 안역따라 삼맥 삼보리도 없다.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무지영 무덕 나오잖아요. 꽃도 열매도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중생도 부처도 없다는 얘기를 그 반야신경이 탁 드러났어요. 그러나 다 있다고 진공이지만 묘유라고 이렇게 그 대목이 울림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반야신경이 그 한 대목만 하더라도 이무소득과 이런 대목 반야신경 주제는 아무것도 없는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참 그게 하암 사상이거든. 하암이라기보다는 대성보살 사상이에요. 거래가 있고 주고받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인데 아무 이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그냥 살신성인한다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런데 그 도반이 콩밭 하나 띄워줄 때 님 뭐 때문에 뭐 노리고 띄워주노 이러지만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내 욕만 들어먹는데 지금도까지도. 자, 현수품하고 오늘 좀 마칩시다. 현수품에는 전체가 무슨품이다. 무슨 개성으로 다 되어 있다. 그죠? 전체가 개성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아름다워요. 하안경 14금부터 15금까지. 문수보살이 법을청에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혼독하고 어지럼이 없는 청정한 행에 큰 공덕을 설하고 나서 보리심의 공덕을 나타내 보이려고 개성으로 현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개성으로 묻는 거는 감동했을 때 묻는 거예요. 감동했을 때. 세레나데 부를 때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야, 니 좀 놀러 온나? 그 저 옆집 여학생한테 그러면 여학생이 나오나 안 나오니까 영수가 나와라 놀자 이러고 막 달밤에 그 막 불러 세레나데를 막 세레나데 부르면은 여기도 개성으로 넘어갔을 때는 뭐야? 더 강조하고 싶고 아주 절창이라 그죠? 아, 개성 나오면은 앞에 게 전체 장문들이 이 현수품에서 더 감동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옛적에 닦으신 청정한 행을 말했으니 어디에서? 정행품에서. 어지신 이도 또한 마땅히 이 법회에서 수행의 수승한 공덕을 연설하십시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누구에게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들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나 설하면 안 돼.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해야 되고 들을 만한 사람이 딱 듣게 돼가 있고 어떤 사람이 법문이 들려요? 참회를 잘한 사람은 법문이 잘 들려요. 예, 제가 학인들하고 같이 있어보면 뭘 시키면 이유가 많아가지고 참회 안 받으려 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도 안 해. 법문도 안 들어. 일생이 피곤해. 근데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바로 잡아줄 수도 없어. 그건 일생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저부터라도 이런 얘기에서 지문에 자도 자수라.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수행할 뿐이라. 우리 맨날 그 저기 사홍선 할 때 하잖아요. 중생 무변 서원도 하지만 자성 중생 서원도. 내 중생 아무리 또 제도해 줄 사람 없고 자성 번뇌 서원다. 내 번뇌 아무도 끊어줄 사람 없고 내 불도 아무도 이루어줄 사람 없고 내 법문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어. 자성 법문 서원아 오직 내가 내 길로 갈 뿐이라. 자,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수보살이 개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큰 공덕을 내가 이제 그 가운데 조금만 설하리니, 조금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설합니다. 우리 입장에는 엄청난데 당신은 조금만. 비유하건대 큰 바다에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새의 발로 밟은 흙과 같으며 비어 조족 소이공이라. 또한 대지의 한 먼지와 같으니라. 이 얘기를 그 우리가 하암 오조가 이제 중국의 오조가 두순, 지엄, 그 다음에 누구죠? 현수법장, 그 다음에 청량국사, 규봉종밀 이렇거든요. 그 밑에 부호선사라고 있어요. 부호선사, 뭐 전호선사기도 한데 한국에는 기록이 없고 우리 그거 한국의 하음 종주 중에 제일 뛰어난 분이 보조국사 진율입니다. 이 보조국사가 그 남겨놓은 하음론 전료죠. 전료 하음 그 통현장제 하음론 중에 아주 요긴한 것만 뽑아놓은 거 하음 전료. 우리 사집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음 전료인데 거기에 이제 건강유관 그 하음 그 건강유관 얘기를 하면서 부호선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대강백 스님이 못 찾겠다. 요 네가 한번 찾아봐라. 내가 제가 찾아봤으니까 한국에는 없고 일본 자편 야후 자편 들어가서 일본 사이트에서 찾으니까 일본에서 논문이 하나 떠요. 이렇게 석사 논문과 일본 동양대학에 떴는데 이래 보니까 거기 표현이 이 얘기를 해놓은 거야. 부어 선사의 자료는 중국 범란 때 아마 다 타고 없어져 버리고 그 자취가 시베리아 벌판처럼 한 눈밭에 그죠? 허 벌판에 서론에 새 발자국만큼 남아있다. 새 발자국만큼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수품에 보니까 이 얘기를 인용하면 거의 비슷하네, 그죠? 아, 부어선사의 하음 6조, 1조, 2조, 두순, 지엄, 현수, 청량, 규봉 그렇잖아요. 부어선사인데 이 부어선사의 자취가 하나도 없고 그냥 물 한 방울처럼 그렇게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찾고 싶으면 전호선사라고 일본 사이트 가서 찾아보면 돼요. 자편 야후. 우리나라 불교 자료가 없는 거는 일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만 자료 사용하면 조금 뜹니다. 한국에는 공부하는 스님이 거의 없어요. 2차 자료, 3차 자료 그것도 거의 엉터리가 많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째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현수품은 한품 전체가 주옥 같은 개성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구절을 뽑는다는 것이 더욱 어렵지만 통용되는 다음 개성들을 뽑았다. 신이 도원 공동모 우리 다 외우고 있죠. 서장에도 나오고 선녀에도 나오고 서장 선녀라고 하는 것은 고봉 원묘 스님과 대 종고 스님 같은 가나선의 대 종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뽑아놓은 걸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믿음은 불대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장량일체 제선법이 하며 일체의 선법을 다 길러내나니. 그 요런 건 다 외우고 있죠. 혹시 또 요것도 못 외우면 축생에 가까워요. 단제 어망출애류요 계시 열반 무상도라 의심을 금음을 끊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다 벗어나서 무분별심으로 가는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이네. 그대 신무구탁심청정이요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멸제 교만 공경본이라. 아주 교만함을 없애고 교만함이 안에 있는 것을 아만이라 그러고 교만이 싹 터버린 걸 교만이라 그래요. 바깥으로 예. 안쪽에 다 도사리고 있는 놈이 있거든. 예. 교만을 없애고 남을 오히려 공경해야 돼. 요것도 이제 옆에 써놓으세요. 한산시 참조 해놓으세요. 한산시 참조. 한산 스님이 그 섭덕 스님이 한산 스님한테 요 대목을 잘 대답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를 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라. 예. 나 그거 그 나를 갖다가 저기 천대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존경해라. 힘들잖아요. 아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존경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업장이 많아가지고 나를 무시하면 어때요? 내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연꽃이 솟아날 것이다. 어금니 꽉 다물고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보복하려 하잖아요. 왜 그 우리 백색국가 제외? 너가 우리 제외해서 우리도 제외야. 이거는 중생심보예요. 중생심보. 예. 야 부처님하고
삼척 동자하고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우습잖아요. 부처님 꼬라지가 이게도 장비 싫었고 저도 장비 싫었고. 예? 사자하고 똥개하고 싸워가지고 사자가 똥개한테 저도 창피 싫었고 이게도 사자 그 우리가 사자 새끼라 그런다면은 사자 저 꼭지는 물었다면은 개판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어떤 스님은 우리 도반 스님 모기가 여기 무니까 잡아가지고 네 날 물었는데 난 네 문다 그 모기를 물어보더라고. 뭐 사람이 개가 사람 물었다고 사람도 개 물어본다더만 진짜 모기를 물어 뜯어보더라니까. 저는 출구해가지고 모기 파리를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어요. 다 잡았지. 자, 그 다음에 또한 법의 창구에서 제일 가는 티끌이여 위 청정수 수중행이라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 수행하게 되네. 믿음은 신능해시. 믿음은 그렇지. 은혜롭게 베풀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마음에 아끼는 마음이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신능하니 입불법이라 믿음은 기법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고 불법으로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건너갈 때는 지혜로 건너가는 거예요. 신해 행정하잖아요. 그죠? 신능 정정 지공덕이라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정정시키고 그래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환한데 이렇게 환한데 이렇게 환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지금 물에다가 간장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근자 간장물 대포듯이 금방 오염돼 버리잖아요. 근교에 약하니까. 신능 필도 열해지니라 믿음은 반드시 열해져 이르게 할 것이다. 믿음은 신령 재건 정명이라 믿음은 눈코 입기를 깨끗하게 하고 영리하게 한다. 지혜롭고 영리하게 한다. 그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깨를 내도 꼭 죽을 깨를 내 죽을 깨를 실력 경고 무능계라 믿음의 힘 경고하여 능히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하며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한다. 신의 경계 무소착이라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모든 고난을 위해서 고난이 없게 하며 믿음은 마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며 시연 무상돈이라 안역따라 삼맥삼불이 최고의 인간의 길. 그래 우리는 꿈과 이상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데 우리가 저기 뭐 예를 들어 강당을 졸업하고 젊은 시절에 어땠습니까? 전부 다 3년 결사를 하고 뭐 몇 년 뭐 100일 결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도 않았잖아요. 3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금방 지나가 버린다니까 몰입해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3년 결사를 어디 두 번 했네. 한 번은 타이어에서 들어가고 한 번은 자이어에서 들어가니까 방장 선생님이 깨친다 소리는 못 해주시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그래도 고마우신 게 근방에서 야는 건들지 마라. 3년간. 그 참 고마우신 분들이.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애들 짜맨한 애들이 그렇게 3년 결사 들어가면은 옆에 앵간한 마장이 없도록 이렇게 옹호 신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옹호 신장. 그걸 또 쪼맨한 거 하나 써주셔요. 근데 천숨을 뜬 데로 가니까 박영 선생님 들고 오신 거 애한테. 아유, 작으면 크게 써주고. 작으면 크게 써주고. 옛날 어른들은 조실 선생님들은 애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그래 해보면 뒤에는 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요새 좀 정신 차려서 사는가 싶은데 후회 막급이라 후회 막급.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청정하고 청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은 보리수를 자라나게 하며 또 믿음은 뭐죠? 수성한 지혜를 더욱 정장시키며 현수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제 자료도 다 드렸으니까 그거 이제 출력해내면 됩니다. 출력해내면. 믿음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시현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행에 의하여 차례를 말하자면은 믿고 즐거워하면 신락은 최성 가장 수성하여 얻기 어려우니 비유하자면 일체 세간 가운데서 마음대로 되는 여의주를 가진 것과 같다네. 그럼 믿음이 뭐냐 그러면 여의주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현수품은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의 질문을 받고 357개의 개성으로 설한 품이다. 하안경 80건 중에 한 건 반이라 되는 이 현수품은 다른 품과 달리 모두가 개성 즉 시 형식으로 설법하였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는 품이다. 모른다 싶으면 현수품이 나온다 해도 돼요. 그냥 삼보를 위시하여 불법을 믿는 믿음의 공덕과 처음 발심한 발심의 공덕을 말씀하셨고 이어서 각가지 강명과 삼매를 설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앞의 뜻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제2회 육품의 십신 법문을 설하는 것을 마치게 됐다. 이에 육품이 뭐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청량 스님은 현수품이 이 위치에 오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에 정행품에서는 말한 청정한 보살 행위 헛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덕이 있기 마련이다. 이미 이해와 수행이 원만하다면 반드시 수성한 덕이 불가사의할 것이다. 앞에 정행품에서 말한 청정한 행원을 거두어 믿음의 덕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신심에 대한 설법의 절정을 이루어서 신심이 무르익어가서 터져버린 건 뭐랍니까? 신심을 발했다. 발심돼버렸죠. 그죠? 아까 뭐랬죠? 발심필경 이불별. 발심과 필경심은 두 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여시 이심 선심 난. 여시 이심. 발심하고 필경심 중에 어떻게 어렵다? 선심. 발심이 더 어렵다. 그 열반경에도 나오고 능경에도 고구절이 나와요. 열반경, 능경.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열반경, 능경. 그럼 머리가 우리가 좋지가 않잖아. 열반경, 능경, 참조 이래놓으면 거기 찾아가지고 그 다음 구절, 앞에 구절 이렇게 보면 더 보완해서 공부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제 소개하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리천 하겠습니다. 예. 도리천 오늘 그 자료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